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친권과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에 불참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확인일에 불참을 했으면 협의이혼은 취하가 돼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정해진 재산분할 약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에서 활용될 수 없으나 판례는 기타 사정의 하나로는 참작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절대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실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게 되면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만약 종결이 되면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만약에 조정에서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가사조사 절차 같은 경우도 거치게 되면 이 두 가지 절차만 밟아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를 하거나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각 신급별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보셔야 되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2년은 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결혼 15년 차 주부라 하면 기여도가 50% 정도는 인정되는 상황임은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내역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인에게 매각한 사실과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분할 이후에 새로 발견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과 증여의 경우에는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만약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이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롭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강조되는 부분이 가압류와 가처분인 점 잊지 마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제 고급 시계와 귀금속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는 가능한가요? 동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동산의 존재 여부 그리고 동산의 가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시계와 귀금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배우자는 비록 현재는 이혼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어 절도나 횡령의 경우 형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비양육권자로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실직을 해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담은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있던 소득이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양육비의 감액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기준 10%에서 20%는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양육권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으로 그리고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로 비양육권자는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권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양육권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으신 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점은 부각을 시키고 불리한 점은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못된 결과를 받으시게 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을 하시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